안녕하십니까?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나, 네가 내 생일 어떻게 알고? 실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아, 실장님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서 오지 못했습니다. 아, 케이크 받으십시오. 아니, 됐다.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걸 받니? 좋은 날 어쩌르십니까?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시끌벅적해야 되는 날에 어째 집안이 조용합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어머, 얘 윤정아.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지금 외줌 있잖아요,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외줌 모양이 왜 그러냐고. 어머니, 그게 다 똑같이 네모로만 만들면요 개성없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금 박윤정표 매주를 빚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인물 났다, 인물 났어. 어? 저 지금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배춘희 씨가 웬일이에요? 아, 오늘 매주를 빚으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도와드리려고 왔죠. 우리 집에 스파일 파가 났나 보네. 아니, 우리 집에 매주를 빚는지 간장을 다리는지 어떻게 할까 그래? 저 왔어요. 아가씨는 또 웬일이에요? 매주 쓰신다길래 도와드리러 왔죠. 그쪽에도 스파이는 있었네, 뭐. 들어와. 카타르 국영 통신사업자 큐텔레콤 세이크한만 회장이 6시 비행기로 도착을 해서 만나 뵙고 오는 길입니다. UCT 사업 양해각서 작성했고? 예, 내일 결제 올리겠습니다. 저, 근데 아버지, 오늘 어머니 생신이신데 아직 퇴근 안 하신 거예요? 네 엄마 생일이라고 오늘이? 모르셨어요? 아이고. 56 생일을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하게 보내게 될 줄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니? 뭐랄까, 수천 개의 바늘이 내 핏줄을 타고 온몸을 떠다니는 것처럼 내 몸이 너무 따끔거리고 아프고.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으로는 이게 여자의 일생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느껴지긴 합니다. 문득 매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너 혹시 그 영화 봤니? 아이, 무슨 날이요? 됐다, 내가 취하긴 취했나 보다. 내가 너한테 그런 걸 다 묻고. 아직도 내 가슴은 그 영화 속 주인공처럼 이렇게 뜨겁고 설레이는데 현실은 이 모양이 꼴이니. 영원한 사랑? 개나 물어가라 그래. 근데 너는 왜 너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 거야? 아, 제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옳으신 말씀이라서 제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있으면서 외로운 게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 거보다 백배 천배나 더 지독하게 고독한 건데. 결혼
결혼을 뭐하러 하니? 야, 다 집어치라 그래. 다. 아유, 사모님 저 취하셨습니다. 그만 아. 주무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나 안 취했어. 나 너무도 멀쩡하고 말짱해. 나 안 취했어. 근데 너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예, 저 다른 가족들 오면은 그때 가겠습니다. 응? 뭐? 왜? 도장! 아, 도장. 알았어. 글쎄? 아, 우리 신랑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네. 어디 보자, 우리 신랑. 아이고, 잘생겼네. 오늘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 오늘은 하루 종일 매주 빚고 빨래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뭐, 맨날 그렇지 뭐. 이야, 그 매주도 만들었어요?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우경 씨 보면은 피로가 싹 풀리니까 괜찮아요. 우경 씨는 나의 비타민. 아, 윤정 씨는 내 영양제고. 기운제. 기운제? 응. 더 해봐. 좀 그만합시다, 이제. 네? 여기. 아유, 좀 이렇게 봐요. 여기야. 메뚜기 콧잔등만한 부엌에 네 사람이 우그럭을 귀찮아 죽겠네, 정말. 아,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나가요, 좀. 아가씨, 우리 형님 말씀 못 들었어? 걸리적거리게 알짱대지지 말고 나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아니, 우리 두 사람 나가는 것보다 아줌마 한 사람 나가는 게 훨씬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가려면 아줌마나 나가요. 난 풍고빠 어머니 도와드려야 되니까. 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정말. 따로 없다니까. 남이 뜨개질하던 조끼도 다 뜯어버리고. 어, 정말 무법천지라니까. 대령님 말이다. 조만간 풍건이가 가부간에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마음의 결단이라니요? 꽃집 아가씨랑 배여자랑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란 말이야. 아, 그래야. 너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너. 아이고, 참나. 이거 없어서. 결정, 무슨 결정을 해? 아, 내 말씀 드렸잖아요. 두 여자 다 내 스타일 아니라고. 아, 세상에 별 여자 있냐? 저런 여자도 흔치 않으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을 빨리 골라. 아이, 그럼요. 야. 어? 저 꽃집 아가씨 그냥 이쁘고 신하지. 어? 배여서야. 어? 생활력 강하고 또 성격 좋지. 아이고, 나는 그렇게 드세고 막무가내 들이대는 그런 스타일은 나 딱 반맛이야.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맨날 무슨 쥐뿔. 그래. 아버지가 나라면은 아버지는 누구 선택하시겠어요? 어, 글쎄 뭐 엄지여사 말로는 꽃집 아가씨가 싹싹하고 센스도 있고 성격도 화끈하다 그러니까 애빈 꽃집 아가씨한테 한 표 던지마. 아니 저 애빈 말로는요 배우사가 저 그 생활력도 강하고 힘도 좋고 우직한 게 사람한테 또 진국이라고 합니다. 이 형은 저 배우사 쪽을 팍팍 밀어주겠다. 자 기본이니까 내가.